꺼지지가 않아요. 와, 거기서 심사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수영복 심사였다고 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펀치볼 마을 시래기는요, 주문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말쯤에는 받아보실 수가 있대요. 작년에는 조기 품절됐다고 하니까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 서두르세요. 네, 아무래도 채소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겨울에 시래기가 아주 좋겠네요. 네, 시래기는 물론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 이곳에 가면 다 모여있죠. 네. 장터 구경 갑니다. 김동아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정말 저하고 정말 딱 어울리는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점잖고 교양 있고 매너가 넘치는 시장이죠. 네. 어떤 시장이냐고요? 아,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았죠. 그리 멋을 내지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거운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요. 뭐 어떡해요? 활기찬 장터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은 없으니까요. 내일로 미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활기찬 전통시장. 생활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행복한 장터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에는요, 신사처럼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신사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식료품과 공산품이 알차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친절한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이곳의 명물을 소개합니다. 와우! 야, 신사! 야! 어우, 시장부동 형! 어우, 형! 뭐야, 이거? 아유. 야, 칼국수 같은데! 와, 이거 뭐! 야! 뭐 여기 면 이렇게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곳에서는요, 아닌 밤 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1년 내내 홍두깨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홍두깨 보기 힘든데요. 예. 안녕하세요. 이 쫄깃한 면과 진한 육수의 환상의 궁합. 손님들 입맛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딱 드셨을 때 칼국수 맛이 어떤 맛이에요? 개운하고 육수가 깊은 맛, 진하고 쫄깃쫄깃하고요. 쫄깃쫄깃하면서 국물이 시원하고 진해요. 오늘 생일인데요. 생일을 칼국수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희 언니가 사주시는 거예요. 칼국수 생일빵으로? 네.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오늘 저 지갑이 좀 많이 얇아주시겠어요? 네 그릇 사시려면. 감사합니다. 3,000원. 3,000원씩에 그러면? 네. 와, 이렇게 푸짐한 게 3,000원밖에 안 해요? 네, 3,000원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면발이 어찌나 탱탱한지요? 보세요. 길기도 참. 면발이 그냥 뚝뚝뚝하네요. 이 칼국수는요, 쫄깃한 면발에 한번 반하고 진한 국물에 두 번 반하는데요. 입안에 딱 들었는데 육수가 입안으로 스며 끝맛이 달달하고, 와, 정말 이거 어제 이렇게 하신 분들 딱 한 모금 들어가면 그냥 속이 개환해지는 느낌. 저 손을 못 대고 있죠? 아, 뜨거워. 네? 온몸이 후끈, 칼과 자라올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칼국수 강추합니다. 아, 반가운 분 같아. 아, 꿀에 딸. 이분 말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 꿀에 딸. 사장님, 여기 신설상에 맛있는 먹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두 배. 네? 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두 배. 아, 뭐, 뭐. 아, 저기 두부집이야. 두부요? 네, 나이 아, 돈을 갖다, 예, 아, 그래. 목소리 멘트를 계속 하다 보면, 네. 목에 이제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끓여버리면 이제 하루 종일 멘트가 가능합니다. 아, 연시 단감을 갔어요! 연시 단감을 갔어요! 저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아, 연시 단감! 연시 단감! 골프도 한번 보고 하시고, 예. 골프도 보고 하시고, 예. 아,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예. 그만하고 가세요. 가시래요. 아, 배우 친구 감사합시다. 예. 많이 봤어요. 예. 아유, 어쨌든 와. 고생하시네요. 아니, 이게 두부 맞아요, 이게? 네. 근데 검은 와, 두부가 특이해. 그러니까요, 독특하죠. 검은깨로 만져요. 야, 이 집에서는 두부를 매일 직접 만드는데요. 흑임자를 만나 평범한 두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임자.